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강한 진통 효과를 보여주는 현오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오색은 한국 고유의 특산종으로 전국의 산기슭이나 논밭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입술 모양의 꽃이 마치 술 모양의 꽃차례로 피게 됩니다. 이 식물은 양귀비과로 대개는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잎의 변화가 워낙 심한데다가 교잡이 잘 일어나서 언뜻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꽃색이나 점에 따라서 애기면호와 들면호, 댄잎현호, 갈퀴면호, 점면호색 등의 크게 8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들판 논두렁에서 많이 자라는 들면호색과 잎이 대나무 잎처럼 생긴 댄잎현호색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산속계 고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외면호색이 있는데 이는 댄잎현호색과 꽃은 별 차이가 없지만 잎에서 차이가 있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오색은 종류별로 약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은 약재로 활용 중에 있고 생약명은 현오와 연오 야자근이라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맛이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로 땅속에 묻혀있는 덩이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심장에 들어가고 비교적 복잡하며 강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물이나 뿌리를 담금주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되고 용량을 초과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6, 7월에 꽃이 지고 잎이 시들 때쯤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한 것은 물로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또는 묵나물처럼 끓는 물에 넣어 가볍게 데친 다음 햇볕에 건조시켜 쓰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강한 식물일수록 음지보다는 양지에 말리는 게 좋고 약재로 이용 시에는 잘게 썰거나 또는 썬 것을 10초에 적셔서 볶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오색 덩이줄기에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알칼로이드 계통의 유독물질이 10여종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켈레리트린과 이소코리딘, 알로크립틴, 글라우신, 베르베린, 코키신 등의 생소하면서 강한 독성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취와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프로토핀과 코리달린, 산구이나린, 카나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오색은 진통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물로 몸의 어느 부분이 쑤시고 아픈 증상의 구형으로 된 뿌리의 덩이줄기를 다려 먹으면 금방 먹게 됩니다. 특히 이 뿌리 속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매우 탁월하면서 강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실험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추신경 억제작용과 흥분작용, 그리고 수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현오색 추출물을 이용해서 주로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제로 사용하고 수술 후에 진통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납니다. 대개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로 쓴다고 알려져 있으며 민간에서는 허리통증과 관절염, 타박상 신경통, 전신마비 및 각종 통증 질환에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복통과 두통, 가슴 흉통 50견, 무릎이 쑤시는 통증, 기혈이 막혀서 생기는 명치 통증,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거의 모든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딪혀서 멍든 것을 잘 없애주며 속이 거북하게 아플 때와 월경통, 월경불순, 배가 몹시 아플 때, 정신이 혼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특히 들면호와 외면호색은 폐산병의 고환이 붓고 덩어리가 생기며 한쪽의 크기가 다르거나 돌처럼 단단해지는 병증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음낭에서 누런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해주며 또한 헛것이 들려서 생긴 귀태로 아랫배 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긴 일체의 혈병과 요혈에 처방합니다. 아울러 소장이나 방광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종 결석을 녹이며 산기로 부기가 심하면서 아픈 것을 치료할 때 적용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고와 어혈이 정체되어 쌓여서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고 월경의 날짜가 고르지 못하며 양도 많고 적으며 한 달에 두 번 하는 등으로 불규칙한 것을 잘 낫게 해줍니다. 현오색을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말린 약재를 기준으로 1회 2g씩 200cc의 물로 달여 먹거나 또는 같은 양을 가루로 빻아 복용하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현오색은 기가 허약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과 월경 때의 출혈량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 시 만성 중독이 되면 동공축소와 동공산대, 호흡곤란, 어지럼증, 발한이 오면서 나중에는 24시간 내에 구토와 설사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오색은 전체적으로 알칼로이드와 모르핀 등의 비교적 강한 독성이 작용해 용량을 잘 지켜서 조심히 다뤄야 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니 꼭 상담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